안녕하세요. 저는 나 네이슨 역할을 맡게 된 이주순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그 리처드 역할을 맡은 김진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매번 새로운 작품을 할 때마다 좀 색다른 모습들을 더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인데, 이번 스릴미라는 작품에서 또 제가 해보지 않았던 또 새로운 느낌의 캐릭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열심히 준비한 바를 보여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스릴미는 조금 그 퍼즐을 맞추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단순히 배우와 스태프분들 뿐만이 아니라 관객분들까지도 그 퍼즐의 조각을 손에 쥐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 매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옷도 멋있게 입고 나오고 멋있는 네, 멋있게 네. 뭐 헤어, 메이크업 다 멋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는 저희도 되게 새롭고 또 그만의 재미가 있고 조심스러운 저의 생각입니다. 네. 그리고 세 번째는 공연이 끝났을 때의 어떤 배우로서 느껴지는 쾌감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2인극이다 보니까 둘이서 긴 시간을 같이 호흡을 맞추고 그 시간이 끝났을 때 관객분들께서 박수를 보내주실 때 그 쾌감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매력 포인트 이렇게 3개 꼽아보겠습니다. 전 안 해봐가지고 굉장히 기대되네요.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. 같이 잘해볼게요. 네, 파이팅. 사실 기본적으로 제가 그렇게 그 사람 자체가 텐션이 높은 사람이 아니어서 느끼는 스릴도 이렇게 되게 격한 스릴은 잘 없어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잔잔하게 오래가는 그런 스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새는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면서 들판에 핀 꽃을 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어떤 그 풀들을 보면서 저만의 스릴을 느끼고 또 즐기고 있습니다. 저는 근데 밖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전 또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사실 스릴이라고 하길래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게임? 게임을 원체 좋아해가지고 제가 게임 하는 거랑 그리고 요새는 또 격투기 용어 이제도 즐겨보고요. 그리고 지금 가장 스릴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. 그래서 지금 빨리 촬영이 끝나면 뭘 먹을까가 가장 저를 흥분되게 만드는 버거가 도착해 있습니다. 아, 예. 아, 예. 아주 유명한 좋아요. 예. 삐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초면이죠. 네. 아, 도착하셨어요. 아, 네. 잘 계시죠? 안녕하세요. 네, 자, 잘 부탁드리고요. 네, 저, 파이팅. 네. 저희 재밌게 해보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휘. 네, 휘의 본명이 휘순인 건 알고 계신가요? 휘 본명이 황휘순입니다. 네, 저랑 같은 순이고요. 뭐 한자 디테일한 한자는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휘랑 스프링에서는 같이 이렇게 작품을 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마주할 일이 없었어요.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리차드와 네이슨으로 만나게 되면서 사실 기대가 많이 됩니다. 휘가 또 어떤 리차드의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되고요. 또 휘랑 잘해보겠습니다. 같은 순, 휘순, 주순, 커밍순. 휘순, 주순, 네, 커밍순. 아, 좋았다. 안 잘랐어요 아직? 김진욱 배우님과 또 저 이주순 하면 또 뭔가 좀 이렇게 진주 같은 또 순한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욱하기도 하는 그런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? 말이 되나요?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. 예. 예. 느낌이 괜찮을 것 같아요. 순하기도 하고 예. 욱하기도 하고 예. 예. 그 리차드와 네이슨으로서 어떤 그간의 어떤 스리미에서 보지 못했던 좀 숨은 진주 같은 그런 매력도 좀 있을 것 같고요. 아, 너무 좋아요. 괜찮나요? 이 정도로 네. 정리가 될까요? 네,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. 마음에 드셨나요?
최고. 네. 네, 저희 그 김진욱 배우님과 저 이주순이 준비하는 스릴미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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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